물고기 자리 잘못하면 생선 자리를 하겠어요. 결혼식장에서 몇년 전에 예 구입했어요. 가격 한번 맞춰보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짜잔! 에스더의 진품 명품 시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 자, 뚜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것이 지구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 기능이 어떻는가 하면요. 보니까 춘분, 추분, 위도, 경도 뭐 이런 표시가 다돼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한번 들어서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보니까 이거는 별자리 있잖아요. 서양 별자리 그거네요. 이게 정갈이고요. 리브라, 예, 천칭. 예, 정갈. 사십니까? 염소인가요? 물병, 물고기, 양자리, 황새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천녀자리, 예, 천칭자리. 아, 다시 돌아왔어요. 아, 그러니까 별자리와 지구본 뭐 이랬는데 보니까 또 보면요 이렇게 이게 돌릴 수가 있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지금 이거를 손으로 한 손으로 이 보면요 현재 이 위치가 어딜까요? 아, 여기는 아메리카네 그죠? 그러니까 지구가 20, 몇도 기울어져 있습니까? 20 몇 도였던가 그렇죠? 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울기에 맞춰서 이게 똑바른데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예. 아메리카 대륙이고요. 또 뱅글뱅글 돌리면 아프리카하고 유럽. 아, 저기 보이죠? 여기 가면 이게 이제 러시아. 유라시아입니까? 이래 되겠죠. 예, 이게 한국도 보이나요? 한국 한번 찾아볼까요? 보이나? 한국은 안 그려놓은 거. 그냥 대충 전 찍어놨나요? 아래 저기 오시아니아. 오시아니아 주고요. 다시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 북극이죠 위에. 아래가 이게 남극인데 얼음 표시인가 봐요. 남쪽은 북극도. 북극이 다른 뭐 얼음 표시 같은 게 달리 없는 것 같아요. 남극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데 왜 다를까요? 예, 하여튼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막 적혀 있어요. 그 시체 너무 예쁘죠? 예, 이것도 제가 몇년 전에 벼룩시장에서 구입했어요. 아, 가격, 이거는 가격 정확히 기억나요. 얼마 줬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댓글 다시 뭐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름을 한번 검색해서, 이미지 검색해서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두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면 이 자기가 원하는 위치, 자기가 있는 위치, 있는 위치에서 이 선을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지구과학 시간인가요? 뭐 그거 보면 나오죠.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짜우. ㅎ 물고기 자리입니다. 네, 물고기 자리에서 뒤로 거슬러 갈 거예요. 그러면 1년이 젊어집니다. 자, 한번 몇 년까지 젊어져 볼까요? 자, 갑시다. 1년 젊어졌어요. 그러면 2021년입니다. 예, 2년 젊어졌어요. 그러면 2020년입니다. 이게 별자리 지구본 보니까 이게 보세요. 물고기, 양,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개자리, 뭡니까요? 아,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개자리. 아니, 정갈자리. 아, 죄송해요. 이거는 사수 자리고, 이거는 염소자리입니까? 이거 물병자리고요. 물고기 자리 잘못하면 생선자리로 하겠어요. 네. 다시 이렇게 양자리입니까? 네, 왔어요. 이렇게 돌아가네, 진짜요. 일자리 움직임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돌렸더니 벌써 몇년 지났어요. 맞죠? 이렇게. 만약 양자리 시작했으면 양자리에 도착하면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한 4, 5년 지난 것 같아요. 세월 빠르게 지나가네요. 짜오, 짜오. 차오 뚜디,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